사회적 장애인의 회복에 대한 자기 권리 주장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들에게 있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한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애국아지 창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인권선언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에는 한국정신장애인협회 회장이신 김여강님, 당사자이신 박선민님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인권 헌장.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 권리 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1.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4.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 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5.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7.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권리를 가진다. 8.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9.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 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같아야 한다. 10.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11.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4.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 정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 정진을 위한 정책 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네. 다음은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이신 조순덕 회장님께서 대회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순덕입니다. 대한신장애인 초대회장님이신 윤숙희 회장님, 대한신경학회 백종욱 교수님, 카미성신장애인연대대표 은호용 공동회장님, 우리 협회 이사님을 비롯한 전국의 정신장애인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오늘 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대한정신신경과학회 권준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대원님, 그리고 공동대회장이신 하미 권호용 사무총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흔히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어느덧 불친객이 송악가루도 가시고 산천은 연둣빛 새순이 푸른색으로 물들어 싱그럽고 좋은 날씨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장미꽃이 아름다운 이 계절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5월의 또 다른 이름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이날, 부부의날 같은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각종 기념일이 모여있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전국의 정신장애인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나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실을 직시하며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하는 소통하고 공감하는 장으로 제1회 정신장애인 자기권리 주장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은 다분히 주관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전에는 돈 많이 벌어서 가족들 뭐 잘 먹고 건강하게 살고 남음이 있으면 주위에 조금 나누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가족이 된 이후에는 그 순수가 바뀌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공감하시겠지만 내가 죽고 나서도 아픈 손가락인 아들 준욱이가 장애로 인해서 멸시받지 않고 조금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과 차별받지 않고 어우러져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하는 것이 행복의 1순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정신장애인 가족 여러분, 살아보니 권리는 누가 찾아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들은 우리의 잘못으로 발생한 장애가 아닌데도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 자매의 장애를 감추는 데 급급한 면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도 이 장애를 수용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갔기에 우리가 행복에 살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보건기구가 보급 중인 정신보건서비스 가드라인 클리터라이트인 것입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더욱 멀리 갈 수 있다는 아프리카의 속풍처럼 우리가 함께 한다면 모두가 소원하는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정신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 세상은 머지않아 반드시 오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달이라는 성서의 말씀처럼 오늘의 첫 걸음으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 함께 일궈나가게 할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희망을 가집시다. 힘들더라도 자신감을 가집시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대회에 참석하여 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출전하신 분들 이미 챔피언입니다. 그 용기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아무쪼록 준비하신 실력 마음껏 발휘하셔서 오늘 대회에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 정신장애인 협회 초대회장이신 윤석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1995년도에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고 2000년도에 무주 리조트에서 해바라기 축제라는 것이 열렸었습니다. 전국에서 한 300여 명의 지역사회 당사자들이 모였었습니다. 좋은 음식과 연애가 비풀어졌습니다.
저는 이날 밤에 숙소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18세 때 병이 시작되어 온통 청춘과 중년의 3, 40년을 보낸 저로서는 투명한 세월의 고통이 생각나서 서러움이 북받치기도 하고 살다 보니 우리들을 위한 날도 있구나 라는 감격에 밤새 꽃순육과 울다 보니 어느덧 새벽이었습니다. 그날의 감격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연애의 장은 아니더라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라는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 후 제가 커밍아웃을 하여 매스컴에 실리고 하여 당사자와 가족들이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벌써 옛날 얘기죠. 저는 18살에 병이 났지만 27살에 국립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 시를 썼는데 인간은 존엄하고 인생은 아름다운 것, 즐거운 것, 신비한 것이라고 썼습니다. 지금도 병의 잔여 증상으로 많은 고통이 있지만 역시 같은 시를 쓸 것입니다. 그리고 27세 때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수갑을 찬 할머니, 60세쯤 된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수갑을 찬 둘레가 노랗게 골마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정신장애인의 인권이 이렇구나. 그리고 내가 나은다면 반드시 정신장애인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결심을 그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반세기 50여 년을 투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결심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50여 년을 살아왔습니다. 52세까지, 그러니까 한 25년은 병을 위해서 투병을 피터지게 피눈물 나게 노력하고 그 다음에는 정신장애인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일이 뭐 큰 일은 아니지만 우리 집에서 정신장애인 재우고 먹이고 그 다음에 약간의 용돈을 주고 또 뭐 그런 일을 하면서 여태까지 25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근래 사회의 흉흉한 사건들이 어떻게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애쓰며 투병하며 아름다운 의지로 살아가고 있는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모여서 우리들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축제의 장은 아니더라도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으니 오늘 몇 사람의 당사자들이 겪은 많은 이야기를 듣고 참고도 하시고 위로도 받고 격려도 하시며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이 5.18 항쟁이죠. 근데 편견에 항쟁하는 날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들은 아름다운 의지로 얼마나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까? 정말 이걸 사회에서 알아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대한 신경정신의학회 백종호 정신보건 이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님이 오셨으면 더 좋은데 오늘은 미리 일정이 좀 있으셔서 제가 대신 함께 하게 됐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괜찮으셨습니까? 어떠십니까? 머리 아픕니다. 네, 사실 저도 진료실 좀 전까지 진료하다 왔는데요. 네. 걱정하시는 분도 많았고 매일매일 기사를 보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동안 여기 윤석희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0년, 20년, 수십 년 편견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또 다시 몇 년 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도 느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막아보자고 학회도 노력했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정신건강의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는가 저는 단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어떤 문제든 그 문제로 가장 고통받은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그 목소리를 내고 증언하고 그것들이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설득할 때 제도가 바뀌고 법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너무나 높은 편견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시는 제가 지금 이 시기에 너무나 적절하고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진심 어린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저희들 전문가들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도 최선을 다해서 좋겠습니다. 그래서 5월 29일, 30일 화요일, 수요일에 또 저희가 정신장애 가족협회와 함께 학회가 또 워크샵도 하려고 합니다. 그 워크샵의 목적은 열심히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어떤 것들을 또 준비하고 함께 할지 앞으로 더욱더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정신장애 가족협회와 함께 또 앞에 계신 까미의 권영상호 총장님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잘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대회에 있어서 아마 물질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시, 한 번 더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갑자기 앞에 나오게 돼서 네, 좀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계속 하나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게 우리 당사자와 가족분이 자기 공개를 하셔야 합니다. 커밍아웃 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아까 백종원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사자 직접 겪는 분들의 증언이 있을 때 그때 그것을 비로소 그것이 정책에 반영이 되고 전문가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본인들이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사회의 어떤 편견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다들 너무나 숨을 죽이고 침묵하고 계셨는데 침묵하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95년에 정신보건법이 만들어지고 20여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느냐. 저는 우리 당사자와 가족분들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비록 이 행사가 큰 어떤 행사가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의미를 지닌 게 여기 위에 현수막에도 있다시피 제1회 자기 권리 주장 대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행사가 해마다 반복되기를 바라고요. 더더욱 성황리에 개최되기를 바라고 많은 분들이 이 앞에 나와서 자기 공개를 하고 이렇게 공개한 내용이 유튜브에도 올려지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이제 사실은 뭐 제가 제안은 하긴 했지만 이번 행사 준비를 조순득 회장님께서 가족협회에서 전부 준비해 주셨고요. 또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는 상금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행사가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풍성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1회 정신장애인이라고 했지만 또 심리사회적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관로를 한 것은 사실 이제 당사자 관점에서 이런 정신장애인을 심리사회적 장애인으로 이렇게 호칭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자기 권리 주장 대회인데 이제 저는 이게 회복 대회다. 회복이라는 리커버리라고 우리 배정규 교수님이 강의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또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리커버리 그러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걸 아예 리커버리라고 이렇게 하면 리커버리는 한 사람이 자신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면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고 자신의 잠재적 역량을 발휘하는 과정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정장의 당사자를 peer in recovery라고 PIR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호칭하고 그리고 peer라고 당사자지만 in recovery 우리는 회복 중이다. 그래서 그 정병이 아무리 중하든 약하든 우리는 peer in recovery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를 보는 거죠. 그리고 recovery 네 개 차원을 갖는데 희망이라는 요소. 희망은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어떤 도전과 그런 역경은 극복될 수 있다는 믿음이고 이게 리커버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그리고 리커버리 과정은 지극히 개인마다 다르고 다양한 경로로 일어난다. 이건 다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거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도 다 약을 많이 도움을 받고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났지만 저는 신앙으로 해가지고 이제 회복이 됐거든요. 이런 분
저처럼 또 다른 분들은 다른 경험으로 이런 모든 회복 경험을 다르게 가지는 거고요. 리커버리는 점진적인 성장과 건강과 복지의 증진이지만 때로는 후퇴도 있을 수 있다. 후퇴라는 재발해가 다시 입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후퇴 이것도 인생의 자연스러운 부분이고 이거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히어인 리커버리인 거고요. 그리고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라고 영어로 하는데 이거는 누구든지 잠재적으로 이거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걸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키워주는 게 어떤 모든 우리 주변의 핵심적인 요소고요. 그리고 이거 리커버리 지원, 리커버리 서포트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리커버리, 회복 관점의 케어와 지원 체계는 정신질환자,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증상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면서 의미 있게 살아가는 도움을 주는 거고 이거는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본인들이 자기 삶을 관리하고 자기 건강 문제를 관리하는 것이지 그걸 누가 강제로 데려다가 치료하고 강제로 약 먹이고 강제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게 이제 리커버리 관점입니다. 그리고 리커버리를 지원하는 거 옆에 가족이든 전문가든 건강에 관해서는 그 피어 당사자가 자신의 질병과 증상을 극복하고 신체적 정서적 웰빙에 도움되는 정보를 근거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야 되고요. 그리고 주거는 안정적이고 안전한 주거를 갖도록 옆에서 도와야 되고 그리고 의미 있는 매일의 활동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을 다니거나 여러 가지 가족관계를 갖거나 친구를 맺거나 이런 의미 있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갈 맛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한테도 제공이 돼야 된다는 거고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소득과 사회 참여의 자원을 갖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는 당사자들의 회복을 지원하고 또 친구가 돼줘야 되고 애정과 희망을 갖도록 해주는 이거고요. 이건 우리 가족들한테 던져지는 메시지인 거거든요. 그리고 리커버리와 가족관계. 리커버리는 관계와 사회적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원되고 때로 가족들은 자신의 사랑하는 정신장애인 가족,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회복을 통해서 가족들도 챔피언이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당사자들 회복하고 뭔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은 우리 챔피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그 본인들이 그렇게 하기 쉽진 않지만 그렇게 극복하는 사람들은 챔피언이라고 하는데 가족들도 챔피언이 된다는 거고요. 회복 과정의 정장인 가족은 가족의 스트레스, 죄책감, 수치심, 분노, 두려움, 불안, 상실, 슬픔과 고립을 심화하는 역경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거고 회복 탄력성은 자신의 건강과 웰빙을 증진하는 데 도움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개념인데 이거는 가족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그 동료들과 친구의 지원, 이거는 가족 지원은 회복 과정의 정장애인이 접근하고 지원, 정장애인에게 접근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번 이제 처음, 저는 이제 회복대회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심리사회적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회복 경험과 케어의 어려움과 그 가족 입장에서 성공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간의 이해를 높이고 우리 사회가 회복 관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회복 관점의 서비스와 체계적인 지원이 마련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향후 그 태국 패밀리 링크가 2017년도에 인터내셔널 리커버리 얼라이언스라는 그런 얼라이언스 컨퍼런스 IRAC라는 이런 국제 회복대회는 한 1,000명 정도 참여해가지고 정말 국제적인 인사들이 많이 초청이 돼서 발표를 했고 저는 거기서 남이의 우리 윤석희 회장님도 거기 같이 참석하셨었어요. 같이 모시고 가서 우리가 참석하고 또 가족협회 회원들도 몇 분 같이 가서 우리 안신석 팀장님 같이 갔는데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거기서 일례대회를 했지만 우리가 또 이해대회를 우리가 유치할 수도 있는 거고 이래가지고 정말 이 회복 관점이 우리 사회의 주류화 되고 그게 되는 걸 저희들이 희망하고 이런 대회를 갖는 거고요. 조금 뭐 처음이라서 조금 미숙하고 그렇더라도 이런 의미를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걸 좀 발전시켜 나가는데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주생대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긴장되시죠? 예, 긴장하지 마십시오. 무형식이 형식입니다.
1번으로 모실 분은 이상수 선생님이신데 하곡동에 사시는 분입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 오십시오. 긴장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자기소개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리안 매니아에서 당사자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이상수라고 합니다. 손이 지고 하는 게 된다 하잖아. 저에게는 여러 개의 별명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하나는 하얀 날개이고 코리안 매니아에서 사용 중인 닉네임이고 또 하나는 이미르인데 북유럽 신화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인용사이면서 영의 피가 흐르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조용등동장애를 갖고 있는 당사자이고 조용등동장애는 조숙증의 증상과 조현증의 증상을 함께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에게 어떻게 조현동동장애가 찾아왔는지 말씀 그로 인해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20살이 될 무렵부터 21살이 될 때까지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신천지라는 사회비 종교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저는 종교망상과 가리망상을 갖게 됩니다. 신천지에 다닌 지 2년이 될 무렵에 저의 형이 제가 신천지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후에 어머니와 큰 형과 노력으로 신천지에서 나오고 천주교에 다니게 됩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종교망상과 가제망상을 인식하고 있던 저라 이 망상들을 없애보려고 천주교의 신앙생활을 6개월에 20권을 읽게 되는데 이게 머리에 큰 무리가 된 것인지 과부하가 걸린 것인지 잘은 모르지만 불면증이 점점 찾아오게 되고 다음으로 조현증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에서 2009년으로 넘어가는 겨울 어느 날 새벽에 신의 음성이 환청으로 들리게 됩니다. 너와 나는 이제 하나다. 내가 혼자 너를 큰 도구로 쓰겠다. 그 이후로 저는 수십 번씩 조증과 우울증을 오가며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한동안은 시골에서 또 한동안은 음성 콧덤 내에서 요양과 봉사를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2010년에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그때 어머니께서 강경화가 악화되어 입원하셨고 저는 형과 함께 지냈습니다. 형의 말을 따라 신천지 쪽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주변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정신장애인은 한 곳에서 꾸준히 일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라는 한 말이 맞는 말이 될 건지 3개월마다 직장을 옮기다가 2011년도에는 취업하기가 너무 어려워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 등록 신청과 국제카드를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이 일로 인해서 상호보조 일도 하게 됩니다. 나에게 있어 정신장애인은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고생도 주고 때로는 나를 괴롭히는 친구이지만 어떤 때는 나를 걱정해주고 어떤 때는 칭찬과 격려를 또 어떤 때는 나를 지지하는 친구입니다. 나를 심심하지 않도록 말을 걸어주는 친구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서 정신장애는 아버지 같은 존재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때 나에게 웃음을 퉁쳐주기도 하시고 조언을 해주기도 하시고 내가 해야 할 바를 깨우쳐 주시고 나란 존재가 무엇인지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여겨질 때도 많습니다. 사실 나의 정신장애의 두 증상이 환청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글이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환청을 정신장애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는 나의 정신장애를 극복했고 회복기에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되돌아와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그렇게 많은 이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직을 하게 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사회복귀 시설도 다니면서 여러 재활 프로그램을 교육 훈련 받았고 반스타일도 해보았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저는 온갖 무시와 굴욕과 놀림을 당하면서도 생계를 위해서 억지로 일을 계속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복귀 시설 같은 데서도 불만이 있는데 그것은 하루 6시간 이상 일하는데 한 달에 버는 지금 10만원도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경제적인 부분의 어려움으로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쯤에서 저 얘기를 마치고 저의 생각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저는 자기네들이 겪어보지 않았다고 해서 정신장애인들을 내리깔듯 차별하고 평화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정신장애인들 중에는 의사를 신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신장애인들도 두 분으로 나뉘는데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는 사람과 치료를 받지 않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우리 정신장애인들 중에는 각가지 차별 들로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증상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렇지 않은 듯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신장애자나 정신장애인이기에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는지 오히려 더 재밌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이 그것이 장래는 나라의 발전을 위한 일들이 된다고 분명히 알고 싶습니다. 부족한 저희의 이야기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현재까지는 1등입니다. 이제 현재까지 1등이니까 마음 푹 놓으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다음은 이 저도 눈에 장애가 많아요. 이게 이 윤정 선생님이신데 포항에서 오셨습니다. 포항하면 과메기 그죠? 엄청 좋잖아요. 그 다음에 10년대면 해돋이 엄청 좋잖아요, 그죠? 예, 이윤정 선생님 나의 회복과 재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포항에서 온 커피 로스터와 바리스타 일을 하고 있는 이윤정입니다. 나이는 50세이며 26살 된 딸과 아내가 있는 한 가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저는 정신질환을 대학 2학년 때부터 앓기 시작했고 정신병원에서 26차례나 입퇴원을 반복했습니다. 말이 26번이지 입원 전 3개월과 입원 3개월, 입퇴원 후 3개월을 합하면 거의 1년이 세월이 한 번의 입퇴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입퇴원의 반복에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의 시간대에 그냥 허송 세월을 보내지 않고 자원봉사센터에 문을 두드렸고 그것뿐만 아니라 노인요양센터나 요양시설을 찾아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꺼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아니했고 수요 예배 등 기도회, 금요 예배도 절대로 놓치지 않았고 몰두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포항에도 정신보건재활센터나 정신재활시설인 클럽하우스 버설 시내가가 개소하였습니다. 회원으로 참여하고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고용 창출에 힘쓰고 있는 기업체에 고용되어 일하게 되면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활이 결실은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한순간의 꿈만 같이 느껴지지만 결코 우연의 일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결과에는 철저한 약물 관리와 술, 담배 등 몸과 심신을 해치는 것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회복에는 정상에서의 회복이 아니라 삶에서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생활에 긍정적이고 희망과 행복과 꿈을 잃지 않고 감사의 생활로 이어졌습니다. 행복은 누리고 소유하는 것이라면 장애는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이라고 말을 전하며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셨는데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2등 안에는 들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인천에서 오신 나현숙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하실 텐데 인천 하면 월미도, 저도 연애 시절이 아련합니다. 우리 나현숙 선생님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너무 가슴이 먹먹합니다. 저는 두 남매 한자를 둔 나현숙입니다. 당시 아이들 나이는 14세, 17세였습니다. 그때가 2002년도였습니다. 두 아이의 증상이 각각 다르게 아팠어요. 당시에 저는 이병이 ADHD나 사춘기 증상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때 저는 학원을 운영하였기에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이 없어서 결국에는 아이들을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와 보면 막 짜장면은 막 범벅이 되어 있고 김치는 막 난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눈물만 나왔습니다. 아무리 치우고 치워도 매일 그 난리는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남매를 각각 따로따로 이제 살게 하였습니다. 그때 여기저기 막 점쟁이도 찾아보고 이런 일 저런 일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증상은 정말 악화되었고 그래서 TV 방송 출연까지 하여 도움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호전되는 게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숨기고 싶었으나 정신건강 가족협회를 통하여 많은 정보를 알게 되었고 이때부터 두 아이와 함께 본격적으로 병원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입원과 퇴원을 번갈아 반복하면서 정말 꾸준한 약 복용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가정 환경과 보호자가 정말 보호자의 심리가 안정돼서 환자들의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병에 참 안타까움이 완치될 수 없다는 사실에 환자나 가족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살아가야 하기에 환자나 보호자가 함께 치료할 수 있는 심리치료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두 자녀는 각자의 주거 환경에서 홀로서기를 생활하며 사회 적응 훈련을 통하여 잘 적응하고 무엇보다도 약 복용에 너무나 중요함을 본인들이 깨닫고 규칙적으로 잘 복용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들인 자녀는 사회 현장에서 일반인과 함께하며 가끔씩 경제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엄마 나 아프고 약 먹지만 나도 일할 수 있어 하며 행복했습니다. 환자들이 장기 복용 중인 약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세심한 관리로 약 효능을 알고도 싶어하고 그래서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가 문의도 하고 자신이 먹는 약에 믿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약을 중단하면 바로 재발이 되어 정말 더 심하고 악화됩니다. 절대로 약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조현병 환자들의 묻지마식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건도 약물 복용만 잘 하면 사건은 나아진다고 생각해 봅니다. 재발 방지 효과가 있다고 단언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환자에 맞는 약을 잘 처방된다면 많은 환자들도 저의 자녀들과 같이 아주 많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 아픈 사연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니까 또 저 마음에도 눈물이 맺히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한국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당사자들의 인권과 애환을 발표할 수 있는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와 대한정신신경의학회 그리고 정신장애연대 카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의 정신장애 당사자 온라인 커뮤니티로는 최대 멤버를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코리안 매니아 운영자로 14년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강의나 뭐 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울증 그 양극성 장애 일형으로요. 병원도 한 10번 가까이 입원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일말의 사명감을 가지고 당사자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1세대 당사자 활권과 정안식입니다. 1세대라는 말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윤석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2세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21살에 심한 우울증을 시작으로 조울증으로 발전하였으며 조기치료 대응의 미흡으로 질병이 만성화되어서 잦은 입퇴원과 생활고를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해 오면서도 다른 장애 분야와 달리 정신장애인들에게 너무 무심했다는 것과 전 세대의 당사자들이나 가족, 단결력의 부족, 정부의 무관심, 사회의 낙인효과, 사회복지 안전망에 구멍 뚫린 사각지대에 조현증, 조울증, 우울증, 알코올 중독 등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는 사회에서 자립이 불투명한 환우들에 대한 대책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현실을 보면서 분노도 했고 좌절감도 가졌고 또 투쟁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다짐하면서 이날까지 죽지 않고 서바이벌로 생존을 지켜왔습니다. 저도 뭐 자살 충동을 많이 느꼈는데요. 그때마다 좀 독한 마음, 오기로 반대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 10대 군사력을 가진 나라로서 3만 불 시대를 돌파하고 있으며 선진국 문화까지 도달했으나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정신질환과 자살, 실직, 사회 부적응으로 여러 가지 정신건강상의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조현증 당사자가 100명당 1명이니까 대략 50만 명으로 추산되고 조울증도 역시 100명 중 1명 정도 꼴이니까 한 50만 명 되겠죠. 우울증 환자도 우울증 환자는 더 많죠. 그래서 100명이면 3, 4명 되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합치면 수백만 명이 정신건강 취약계층으로 분류가 되고 병원 생활을 하거나 외래 진료를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족이나 배우자들의 고통까지 포함시키면 엄청난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정신장애로 인한 고통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스트레스의 증가로 환자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암 환자 다음으로 건강보험료를 가장 많이 축내고 있는 계층도 이들이며 정신장애들이나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죠. 한국의 연간 자살자 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 정신장애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2년에 조울증은 회복될 수 있다는 책을 내었습니다. 당사자와 가족, 정신과 의사, 그리고 사회복지 안전망과 국가와 연계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대안이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제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당사자 운동이 회복되어야 하고 가족들도 협력하며 국가와 지방단체, 보건복지부, 기업도 여기에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당사자가 당사자임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달서구에서 오신 홍순표 선생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어둠을 딛고 일어서면 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한국정신장애인협회 대구 지부장으로 있는 홍순표인데요. 수기 형식으로 얘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내가 했습니다. 자상하신 아버님과 저를 많이 사랑해주신 어머니의 돈을 받으며 어린 시절을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용인 수원 소재 직장에서 근무 중간에 발령을 하였습니다. 불구하고 같은 직장 동료들의 도움을 받으며 12년간 직장 생활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정에서 한 3년 반 만에 94년도 초 봄에 나에게 전병이 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한 달간 파견되어서 약물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호흡이 개원한 다음에 다이든 지정에 복귀를 하였습니다. 기억 좋은 환경과 동료들의 도움으로 입원하지 않고 약을 먹으며 재활에 전념해왔으나 1998년도 IMF 위기 전후와 근무 환경이 어렵고 결혼을 새로 하는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자 재발하여서 병원에서 한 달간 입원하였습니다. 네, 그때 제 느낌을 말씀드리면은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관계망상, 피해망상 등으로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너무나 정신적으로 견뎌내기 힘들 만큼 다시 돌아가기 싫은 나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견딜 수 있는 만큼의 고통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그리고 모든 걸 정리하고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2003년도에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과 함께 정말 부서 대구리아 센터에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예, 정말 힘들긴 하여도 하루하루 변해가는 나의 모습을 보며 역설적으로 기쁨의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천국에 닮은 넘는 장애 극복의 시간들로 지금도 생생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다니던 중 하나님의 은혜로 경식이 생기며 병이 호전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복을 타고난 사람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재활을 그만두고 2004년도 대구재활 도움으로 직업재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잠시 부모님 회사에 다니기도 하고 단합실에서 다녀보았습니다. 부모님의 헌신적인 지지로 비교적 빨리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오랫동안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후유증으로 병을 갖고 있다 보니 연약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장애인 고용공단 직업개발 능력개발원에서 1년간 교육을 받고 그리고 직업교육을 받고 그 후 다시 취업을 하였습니다. 2012년도 1월달에 정가의 부서 대구재활센터 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채용될 때는 이제 비정규직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원으로 채용되고 난 다음에 2014년도부터 15년까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 공동사업에 참여하였고 동료 지원과 활동을 하였으며 2017년도부터 18년도까지는 한국 양생지원 당사자 역량 강화 사업 Peace in Mind에 참석하여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19년 5월 현재까지 재활동 보조요원으로 대구재활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 연수는 2012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7년 반이 되겠네요. 그리고 저에게는 이 기회가 너무나 소중한 기회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으로서 사랑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나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순정하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나에게 허락된 시간을 우리 아들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적거든요. 제가 장애인 일을 한 20년 이상 했습니다만 우리가 재활의 꽃이 직업재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직업재활의 승두주자이고 우리 제가 모시는 회장님도 아마 직업재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서 엄청 경남에서 노력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당히 사회에서 일할 수 있고 당당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사회는 다들 교회에 많이 다니시는 분이 저도 성경말씀 하나 인용을 하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좌우명처럼 생각하는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아까 인사 말씀을 하셨는데 축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윤석희 초대회장님 모셔서 이 3분 동안 말씀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인사말이 있다 그래서 저 준비를 안 해왔어요. 그래서 저기 뭐야 이렇게
읽거나 해서 조리 있게 말은 못하는데 제가 저기 아까 인사말에서 말했듯이 53년? 제가 70만으로 72세니까 50년 이상을 제가 투병하고 지내잖아요. 그런데 제가 진짜 노력을 해서 대학을 30살에 졸업하고 40에 대학원을 들어가서 43세에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석사 학위를 받고 44세 대학 강단에 섰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에서 강의를 10여 년 했어요. 10년 6개월. 그래가지고 10년 6개월 강의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하기 전에 강의 끝나기 전에 10년 6개월 끝나기 전에 제가 국립서울병원에 가서 장한기 선생님한테 납병원에 가서 영어를 지도하겠다. 내가 영어 교수였으니까 영어를 지도하겠다 그랬더니 당사자라고 그랬더니 한번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했어요. 그래갖고 한 4년을 지도를 했는데 우리 주치의께서 자기가 병원이 있노라고 큰 300명 있는 고향정신병원이 있노라고 거기에서 한번 영어도 지도하고 네 마음껏 동료지원가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동료 지원가를 거기서 7년을 하고 매달 일주일에 한 번 가고 40만 원씩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제가 수급비를 받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거기서 일하는데 여기저기에서 동료 지원가로 불러줘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지냈는지 몰라요. 동료 지원가로. 그래가지고 월급을 저는 학위가 두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도 요청을 해서 한 시간당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았어요. 7만 원, 8만 원, 10만 원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 모은 돈으로 우리 집에 애들 초청을 해서 먹이고 재우고 용돈 주고 이런 생활을 해왔어요. 25년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정신장애인회 회장도 하고 또 깐 회장도 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저한테 질문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네.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상 동안 한다는 얘기가 이 얘기고 그동안 환우들 지금도 뭘 하고 있냐 주나 이제 늙었잖아요. 그래서 전화 상담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된 친구 몇 명은 이 하루에 한 두세 번 세네 번 어떤 때 나도 위로가 되고 늙은 나도 위로가 되고 그들도 가이드가 되고 그들에게도 가이드가 되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질문 없습니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하고 돌아가셨을 때하고 그 차이점이 좋은 질문하셨어요. 네. 제가 47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44세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살아계셨을 때 47세까지 어머니 밑에서 애기 같은 생활을 했어요. 아주 뭐 어머니가 주는 용돈 쓰고 대학 강사를 했어도 월급이 적으니까 뭐 엄마한테 타서 쓰고 뭐 이런 생활을 하다가 47세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결혼이 내가 사랑해서 한 게 아니라 병을 좀 낫고 애기가 지금 생활해서 사람이 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용기를 내서 결혼을 했어요. 용기 몇 배, 희망 몇 배 이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일이 많기가 이만저만이 아닌 제철로 결혼을 했거든요. 대학 교수하고. 그랬는데 뭐 매일 하루 종일 일이고 뭐 나는 대학 강사 나가지 뭐 이러니까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5년 결혼 생활을 이건 아니다 그러고 끝내고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환우들 위해
위해서 일했어요. 아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일했어요. 뭐 집에 주청하고 먹이고. 아 그런데 제가 일을 잘 못하잖아. 어머니 밑에서 배웠으니까 뭐 어머니 있을 때도 식모가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을 못해 못 배웠어요. 일에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말이 아니었죠. 그랬는데 저기 저 나라에서 보내서 요양보호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났죠. 벌써 음식을 시장에서 그냥 막 배낭에다 메고 재료를 사다가 요양보호사한테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막 만들어주면 애들 초청해서 막 먹이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또 재우고 뭐 이러면서 아주 즐겁게도 생활하고 또 힘들기도 했어요. 네, 그렇게 생활했어요. 지금은 이제 재우는 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먹이는 건 가끔 하고 그리고 집에서 준아 상담하고 그리고 여태까지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니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유산을 안 남겨주셨어요. 오빠한테만 다 줬는데 오빠가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 모아서 잘 살아요. 네. 네. 질문 없어요? 네. 어, 지금 회장님도 지금도 이제 수급자로 생활하고 계시죠, 그죠? 네네네. 근데 이제 지금 정부의 그 사회보장이라든지, 아, 그런 여러 배려 중에서, 네. 그 회장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어떤 거고, 혹시 또 좀 아쉬운 걸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네. 저는 정부의 지원을 톡톡히 받고 있어요. 저는 저기 뭐야, 저 영구 임대를 받았는데 LH 아파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수리를 싹 하고 들어갔더니 아주 새 아파트처럼 되고 가구를 아주 고급으로 차려. 우리 집에 한번 와보세요. 네. 아주 가구가 아주 최고급은 아니지만 한샘에서 맞춘 가구로 살짝 해놓고 그래가지고 아주 예쁜 집에서 11평짜리에서 혼자 살고 있고 영구인대 아파트가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또 집 밑에 복지관이 있어갖고 노인들한테 음식이 얼마나 많이 조공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반찬도 거의 할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또 요양보호사가 오죠. 청소해주죠. 먹을 거 다 해주죠. 뭐 너무 좋고 그 정부의 수급비가 한 60만원 돼요. 저기 노인한테는 조금 더 많아가지고 그걸로 충분히 살 뿐만 아니라 저 성경 말씀 아시면 그건 뭐지? 걱정하지 말라 뭐 먼저 그의 나라와 공중에 나는 새도 뭐 먹을 것이 있노라 뭐 그건 나 외우지 못하는데 그래서 아주 저기 모으려고 노력도 안하고 벌려고 노력도 안하고 쓰려고 쓸 줄도 모르고 저는 참 요행인지 뭐 하나님이 도우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네. 보통 질문도 있어요? 아쉬운 거다 이야기죠. 일부 아쉬우셨습니다. 아쉬움은 없어요. 죽을 때 좀 저기 내가 가족이 동생이 잘 돌봐주고 있지만 사랑하는 정신장애인들과 함께하고 듣고 싶어요. 일찌감치 그 서명 운영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네. 제가 그 교육받기로는 그 우리 그 조현병이라는 게 뭐가? 조현병이라는 네네. 게 이제 선생님은 뭐 병명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아 조현병이에요. 네? 조현병. 확실히 조현병. 아 골수분자 조현병. 네. 근데 이게 증상이 그 양성기, 그다음 음성기, 그다음에 사고적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저도 이제 배 교수님한테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거 이제 그 알게 됐어요. 근데 네. 그 사고적 사고 장애가 생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그 선생님 장애가 없느냐? 아니 그 공부를 계속 하시잖아요. 네. 그 연세가 많은 나이에 네. 이걸 투쟁을 하면서 대학교 나오고 학위도 받고 대학원도 나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사고적 장애라는 게 흩어져 버려갖고 네. 그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그 집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어떤 힘으로 그 발휘가 됐나? 아이고 저도 공부 너무너무 힘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암기도 안 되고 또 추상적 사고도 안 되고 전 영문과를 했거든요. 근데 추상적 사고도 안 되고 그래서 저 뭐였죠? 저 셰익스피어 뭐 분석 뭐 이런 거 너무너무 어려워서 지금 넘어간 것도 많아요. 그리고 논문도 남이 한 4분의 이 3분의 2는 써준 셈이었어요. 근데 너무 열성적으로 출석하고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여워서 패스를 했어요. 패스를 진짜 패스. 네. 그래서 하기 석사는 열심히 해서 받았어요. 이제 석사는 조금 그래서 받았어요. 그래서 학위가 있는 바람에 아주 평생 편하게 살았죠. 그리고 저는 지금 자녀 증상이 너무 많아요. 뭐 공황장애는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목욕하려면 한 하루 이틀은 뜸을 들여야 목욕을 샤워를 해요. 그렇게 어려워요. 이 닦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3시간, 4시간 뜸을 들이고 10시에 닦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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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아야지. 그리고 새벽 2시에 울고서 그냥 자요. 못 닦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씻고 이거 하는데 아주 난 이 안 닦고 목욕 안 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제가 20대 후반에 발병을 했는데요. 그때 센터를 다닐 때 선생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씀 중에 20, 30대는 좀 힘들지만 40대가 되면 좀 병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41세인데 저도 느끼기에 20대, 30대 그런 학업이나 취업 같은 그런 다급한 상황이 이제 좀 거기에서 벗어난 나이가 되니까 조금은 안정감과 또 또렷한 그런 정신도 생기고 그리고 네. 좀 조금씩 느긋해지고 너그러워지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네, 네, 좋아요. 지금 발표하신 분도 그런 나이가 되어서 그런 저절로 이제 나이가 들므로 해서 생긴 그런 마음의 여유 때문에 회복을 하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뭐 노력이 특별히 있으셨는지 궁금해서. 노력은 병에 대한 노력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되고 나이가 들면 좋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투병에 대한 그 뭐 노하우도 생기고 네 그래서 좋아요. 네. 또 질문. 네. 지금도 약은 계속 꾸준히 드시고 있죠? 그럼요. 약은 먹죠. 약 많이 먹어요. 아주 많이 먹어요. 뉴스페달 3mm. 예. 그 다음에 또, 저 뭐야, 저, 요전 6년 전에 우울증이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우울증 양보하고 조울증 약하고 그렇게 먹고 있어요. 아주 양, 20배가 3mm면 많은 양이에요. 선생님 그렇지 않아요? 네네. 또 질문. 네네네. 결혼 생활을 5년 하시고, 네. 그, 거기서 이제 너무 힘드셔서 해방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자제분이 혹시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시키는 것이 좋은 건지, 안 시키는 것이 좋은 건지, 경험으로서 좀. 제 말은 안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결혼 진짜 너무 힘들고 그리고 건강한 사람과는 잽이 안 돼요. 건강한 사람 나는 대학 교수였고 뭐 그래갖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돌아가시겠더라고요. 네. 안 하고 좀 이렇게 삶의 의미와 즐거움과 취미가 이런 걸 해갖고 결혼 안 하는 근데 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 그러면 하는 것도 괜찮죠. 근데 해서 장애국끼리 뭐 이렇게 잘 돌봐주고 살지 어려워요. 어쨌든 어려워요. 또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시간이 많이 오버됐지만 전직 회장에 관한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간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에서 오신 김영학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현재 한국정신장애 내패 발퇴장으로 봉직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우선 김영하이라고 합니다. 제목을 찬란한 미래를 이야기라고 적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처음 이번에 일기장이 있더라고요. 일주일은 기억이 없고 안 적혀있고, 일주일 지난 8일부터 매일 짧게 짧게 글자 적혀있는데, 그 노트 제목에 보니까 찬란한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힘들고 괴로울 때 갔던 그 일기장을 보는데, 과연 찬란한 미래가 뭔지. 아까 전에 질문을 하지만은, 결혼하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닌지, 내가 진짜 지금 행복한 건지 잘 사는 건지. 가장 간단한 거는 하루하루 고통스럽지만은 이 하루를 버티고 살아남는 것. 그래서 언젠가는 윤석규 선생님보다 연세가 더 많아서 아주 편안해질 때까지 버티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 매일매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저는 1989년 여름에 대구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 약속을 했다가 그게 취소되는 바람에 아주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 방학 끝나고 서울에 학교 왔다가 몸이 안 좋아서 우리 형이 올라오셔서 이제 대구 정신병원을 하는데 그곳에 입원을 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졸업해서 대기업에 입사해서 한 2년 버티다가 또 다시 회사 관두면서 다시 이제 재발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오라고 회사 취업 노력하다가 또 안 돼갖고 재발하고, 한 3번 정도 앞서 보니까 아 이게 진짜 병이구나, 약은 뭐야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약은 꼬박꼬박 먹었었습니다. 그랬고, 뭐 여러 가지 재활 그런 요소 중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첫째는 좋은 부모, 자기하고 맞는 의사, 자기하고 맞는 약, 주변 뭐 정신 재활 전문가들이라든가 잘 맞는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자료는 단 한 가지, 지금은 그래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을 하다가 뭐 하루 만에 그만두든지 일주일 만에 그만두든지 한 달 만에 그만두든지, 그래서 가능하면, 모두 우리가 하라는 뜻 아니면 가능하면 직업은 한번 노력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92년도 회사 그만두고 4, 5년 동안 이렇게 그냥 좀 깨어난 생활, 그냥 편하게 놀다가 1996년도 7월 1일 날 대구 재활센터라고 대구에 있는 옛날 가족분들하고 손명자 배준규 교수님께서 만드신 대구 재활센터라는 곳에서 1997년 그때는 우리나라 정신보건법 생기 전입니다. 그 선구적으로 만든 곳에서 갔더니 우리 동료들을 만났고, 친구는 없어 진실이 많았다고 제가 그 방문을 적었는데,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는 없다도 정신적으로 아프고 힘든 친구들을 만나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또 진실이 많았고, 또 하나는 그때 직원이 아닌 대학원 연구원들, 자원봉사자들이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혹시 정신재활시설에 가면은 거기는 어쩌면 직원과 당사자라는 ERA 계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 거기는 대우재활은 직원 개념이 아니고 그냥 대학원 자원봉사자 되기 때문에 따뜻하게 그걸 느꼈고, 한 5년 만에 정말 다시 인간다운 이렇게 대접을 받았다는 것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 달 다니다가 제가 제빵 학원을 6개월 다니고 눈물의 빵을 1년 6개월 먹었습니다. 그때 좋았던 것은 빵을 갚아서 우리 회원들 나눠 먹는 게 좋았고, 그리고 설이나 추석 때는 우리 회원들 모여서 모텔에서 포카치고 고스치고 묶고 노는 게 참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는 아마 제가 젊어서 그렇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9년도 4월 16일까지 공부를 하고, 그때 약을 힘이 들다 보니까 약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침에 11시, 밤에 10시 할 그런 과정들을 하다가 이제 과감하게 저희 주치의와 상의돼서 클로자핀으로 약을 바꾸고, 다행히 이제 1996년, 99년 7월 1일부터 클로자를 바뀌었는데 한 6개월 동안 힘들었었습니다. 혼자 전국도 돌아다니고 막 힘들었는데, 다행히 2000년부터 어느 정도 약도 몸에 맞고, 또 좋았던 것이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가 정책입니다. 그때 저는 마침 다행히 다른 사람들은 불행했지만 IMF가 터지고 해서 공공근로가 시작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행히
2000년도 1, 2, 3월 시장 가서 공고를 하고 4, 5, 6월 작은 공원에 공고를 하고 7, 8, 9를 공고를 했습니다. 또 그 와중에 2000년도부터 이제 정신장애인도 장애인구에 들어가면 해서 대구재활센터에서 임시직으로 직원을 모았습니다. 국가에서 내년에 돈이 나오면 줄게 이런 개념으로 월급도 안 받고 안 받으면 밀어받기로 하고 이제 대구재활센터 임시직을 하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사실 그래 너는 네 친구들하고 놀아라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친구 놀아라 그런 개념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 다행히 그 대구재활센터 뭐 아주 편안한 일부터 시작했죠. 우리 회원들하고 중활활동 놀러 다니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뭐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했는데 정식 직원이 됐었습니다. 정식 직원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야간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정책을 또 공부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 2000년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2000년도 10월 25일 전라북도 우주개발의 축제에서 전국에서 아까 윤석 교수님이 300명을 와서 나온 정도 되겠죠. 이게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정신보건법이 생기고 정신재활시설이 생기고 이 과정들 돼서 그때는 당사자나 가족이나 전문가들이나 의사들한테 생각해요. 아 이렇게 하면 뭔가 변화가 있겠구나. 조현진의 정신재활에서는 이 변화가 있고 한번 해보자. 국가에서 예산도 주고 전문가들 열심히 뛰고 그래서 전라북도 우주에서 예, 전국에 정신재활시설 다 모인 거죠. 그때는 아 해보자 될 수 있겠다. 전문가들도 의지가 있었고 우리도 힘이 있었고 그런 게 국가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거기서 이제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대구 회장을 했었고 그래서 대구에서는 2002년 5월달부터 매달 한 번씩 17년째 우리 당사자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는 인터넷 카페 활동이 정신장애 당사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마음 카페 우기몸의 편한 마음, 하얀 마음, 아까 코리안 매니아, 지금 살아계시 등 이런 인터넷 카페 활동에서 정신장애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나라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모이고 대구에서 정모하고 서울에서 정모하고 모임하고 지원들이 다 와서 모였습니다. 그 정도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 건지 다시 한번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06년부터 한 2년 정도 최종 운영이나 뭔가 배교수님이나 뭔가 한 이전 정신장애 진정한 지혜를 위해서 바른마음 교육문화센터를 만들어 제가 2년 동안 소장을 맡아서 운영했었습니다. 그 시기에 지금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등을 이어지는 같이 가는 길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2007년도에 대구에 정신장애인 국가인권의 대구 사무소가 생기면서 국가인권의 사무소 직원과 우리가 같이 정신병원 실태조사도 나가고 또 지금처럼 정신병원과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할 때 우리 당사자들이 같이 대구 경북을 다니면서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들이 강의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 활동들도 대구는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09년도에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및 정신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만들 때 우리가 같이 힘을 실었습니다. 이 올해가 10년 차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평가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데 2009년 말에 클로자핀을 먹으면서 야간 근무를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아침에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약을 클로자핀에서 세로퀸으로 바꾸다가 재발을 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애는 저와 좋은 초등학교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야간 근무도 계속 버텼고 또 연시 출근 정신장애 바우처 활동도 바우처 서비스 제공했고 지금 다시 예전에 있던 대구장 다시 가서 한 10년 세월을 우울한 시기를 버티고 살았습니다. 최근에 다시 정신병원을 보는데 저희 한국정신협회는 윤석기 선생님, 송성국, 김창룡, 노세영, 김성욱, 이용근, 회장님도 이어서 10대 형사님께서 전국적인 총회도 하시고 정신보건법 설명회도 하시고 그런 활동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있으니까 내가 이래야 했지. 내 혼자 있으면 항상 아픕니다. 괴롭고 무섭고. 여러분들 같이 가는 길이 5월 동안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선생님 또 대구에서 오신 분입니다. 아마 대구 분들이 재활에 대한 욕구가 대구대학교가 있어서 그런가 엄청 강하신 것 같아요. 예, 박성민 선생님 나의 지난날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대구광역시 북부에서 온 박성민입니다. 저의 글은 두 챕터로 나눠지는데요. 한 챕터는 나의 지난날이고 한 챕터는 요즘인데요. 두 챕터로 나눠지는데 먼저 나의 지난날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대학에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 대학에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 근처에 신경정신과가 있길래 상담이나 받아볼까 해요. 신경정신과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약을 주면서 꾸준히 계속 오라는 뜻을 내미셨습니다. 나는 왜 꾸준히 나오라고 하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약의 맛을 보니 아주 독했습니다. 먹으라고 주기에 받아오긴 했지만 나는 그 독한 약이 먹기가 싫었습니다. 15세가 되자 의사 선생님은 내 병명이 정신분열증이라고 요즘은 조현병 말을 했습니다. 진작에 말하지 않고 병원 다닌 지 3년이 넘어서자 왜 이제 와서야 조현이라고 말하나 싶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그 무렵 나는 벼룩시장이며 교차로니 보고 아르바이트를 찾았습니다. 내 힘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 나 자신을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아주 단순한 사람으로 어렵고 복잡한 건 단순한 머리로 외우는 거 힘들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며 주유소 아르바이트며 예상하지 않고 하나하나 해보았습니다. 휴대폰 조립하는 공장도 한번 가보았습니다. 휴대폰 조립하는 공장의 일은 일 자체는 그런 일 나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주위 사람들이 내가 잘 못하는 걸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28세 쯤이던지 S병원 광주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입원이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병원 입원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꼭 입원 안 해도 되겠다고 하는데 내가 그때 엄마가 입원하기를 바라면 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마음에 없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사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입원하기를 바라면 하겠다고 했고 어머니가 나의 입원을 바랬기에 나는 엄마의 바른대로 광주 S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나는 병원에서 주는 그 독한 약이 진짜 먹기가 싫었습니다. 이정아 씨 병원에서 주는 약 먹고 다리며 팔에 온통 두드러기 난 사진을 우리는 그 사진을 다 보았습니다. 나는 팔이며 다리에 두드러기는 안 났지만 속이 시커멓게 그 약의 독한 기운으로 나는 직감적으로 내 몸이 그 약 기운으로 점점 나빠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환자가 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 거 다 이유가 있는 것인데 병원에서는 약을 안 먹으면 간호사나 치료사나 보호사가 심지어 어떤 경우는 입을 벌려서 약을 쑤셔넣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느낀 것이 의사나 간호사나 치료사나 보호사들이 너무 막 떼어 먹어서 환자들이 자기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간호사나 의사, 치료사나 보호사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고 함께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밑줄 쳤는데요. 너무 막 떼어 먹어서 환자들이 자기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간호사나 의사, 치료사나 보호사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고 함께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병원에 있는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약을 먹어서 병원 퇴원할 때쯤엔 내 몸무게는 70kg에 육박했습니다. 물론 내가 병원에서 너무 할 일이 없고 지루하여 주는 밥을 아주 맛있게 먹었고 간식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지만 그 독한 약도 위장에 크게 들었는데 기여한 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과 약이 왜 독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이프렉사 그 솜사탕 맛나는 그 약이나 원기소 같은 고소한 성분이나 달콤한 성분의 약이 많이 나와서 약 자체가 독해서 위장의 크기를 늘리는 효과를 내는 그런 약은 이제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약을 꼭 먹어야 한다고 의사들이 주장을 하려고 하면 그 약 성분도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약의 성분이 건강에 지장이 없는 좋은 약이어야 하는데
먹어서 몸무게가 70kg에 육박하도록 만든 그런 약을 의사들이 빼먹지 말고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화 씨 그 팔다리에 그 두드러기 나게 만든 그런 약을 의사들은 하루도 빼지 말고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이니 이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약이 좋은 거여서 하루도 빼먹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을 의사들이 하려거든 약이 위장의 크기를 늘리는 데 기여하여 살이 20kg나 찌겠다라던가 이정화 씨 경우처럼 팔다리에 두드러기가 나서 그 현상을 사진으로 찍었다거나 그런 일이 없어야 의사들이 약을 빼먹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병원에 있을 지 3개월이 지나도 나는 퇴원을 했고 어차피 병원 입원은 3개월 이상은 시키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3개월 있는 동안 병원 한우들과 밴드나 결성하여 재미있게 놀다 보면 3개월 있으면 퇴원하는데 내가 너무 심각하게 내 인생은 이걸로 끝인 줄 알고 나는 어느 환자가 병원에 10년인가 있었다고 하기에 나도 퇴원도 안 되고 이걸로 내 인생 끝인 줄 알고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동안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다시 타임머신이 생겨서 돌아갈 수 있다면 병원에 석 달 입원해 있는 동안 밴드나 결성하여 룰루랄라 재미있게 놀고 싶습니다. 병원에서 퇴원을 한 후 나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약을 먹어서인지 기억도 영 더 안 나고 예전에 아르바이트로 편의점 주유소 신문배달 우유배달 같은 거 했던 기억에 그런 거 해보았자 돈도 몇 푼 받지도 못하는데 장애인 복지 혜택이라도 보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았습니다. 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주유소 아르바이트도 잘 못해내는 어른 아닌 어른이 된 것입니다. 차라리 잘 됐습니다. 기차, 선박, 비행기는 반값이었고 지하철은 공짜였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5,000원이었습니다. 물론 장애인인 게 자랑은 아니지만 나는 느리거나 게으르거나 해서 일 못하는 게 아니고 단순한 머리로 복잡한 것을 잘 못해내서 그런 것인데 우연히 내 이런 점이 조현병인 걸로 돼서 그래도 장애인 복지카드를 만들어서 지하철도 공짜로 타고 비행기도 반값이고 영화도 5,000원이고 복지카드를 만드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나는 또 입원을 하였습니다. 대구에 있는 D병원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머리를 삭발을 했었는데 나는 내 생각에는 머리카락이 영원히 붙어있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나는 머릿결도 안 좋고 삭발해지고 기르면 머릿결도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D병원에서 만난 그 약, 솜사탕 만나는 그 자이프렉사, 나는 지금도 그 약의 맛이 떠오르고 그 약이 너무 좋습니다. 처음 본 그 약은 색깔이 핑크색이었습니다. 그리고 퇴원해서 외래로 먹은 약은 약맛은 똑같은데 노란색이었습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머리카락에 영혼이 붙어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왜 삭발 안 하냐고요?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알아가는 주기라고 할까? 그냥 최대로 짧게 자르면 머리 조금 짧은 것은 주위에서 아무도 지적 안 하니까 머리 길이 조금 짧은 것은 병원에 입원 안 하니까 말입니다. 다음 챕터는 두 번째 챕터 요정입니다. 약은 자이프렉스 하나를 크로자를 두할 반 시의사선생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말을 잘해서 약을 우유에 먹어도 된다고 시의사선생님 잘 말하셔서 약을 우유에 씹어서 먹으니 고소하고 참 좋습니다. 진짜 고소합니다. 머리도 삭발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잘 참고 최대한 할 수 있는 짧게 깨끗하게 머리카락 관리도 잘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욕심내서 열심히 했습니다. 한글 IQ도 C도 아니고 A 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컴퓨터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고 나는 설명을 아주 잘해냅니다. 컴퓨터 자격증 딴 것도 뿌듯하고 가르치는 것도 우리 부모님들 모르는 거 가르치는 것도 뿌듯합니다. 그리고 문화부시자 자격증도 땄습니다. 시험을 쳤는데 60점 이상이 감안돼도 자격증 땄는데 나는 99점인지 100점인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오카리나도 나이스에서 선정이가 내 오카리나 실력 주인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요즘 정신병원 입원 안 하고 있으니 8년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D병원을 퇴원한 지 8년이 됐습니다. 잔잔한 하루가 별 무리 없이 흘러갑니다. 등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한 번씩 수영장도 공짜로 갑니다. 수영도 장애인은 입장권이 무료여서 수영장 가는 길에 지하철도 공짜, 수영 입장도 공짜 그렇게 수영도 합니다. 지방 우남지는 오래 고운사 끝에 새 단장한 옷으로 보입니다. 우남지 벤치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크림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밤에는 잠을 꼭 잡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밤에는 잠을 꼭 잡니다. 잔잔한 하루가 별 무리 없이 지나가고 낮에는 활동을 하고 밤에는 자고 그렇게 하루가 또 하루가 잔잔하게 지나가고 지나갑니다.
물어본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보신 분 중에 나이가 제일 어리신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도 마흔이 넘으셨구만요. 예, 하여튼 너무 고생하셨고 구구절절히 아마 마음속에 맺힌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홍주표님의 나의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발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제천병원교회에서 목사님으로 봉직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래는 안녕하세요가 아닌데 할렐루야 그러는데요. 이거 예배당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요. 일단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스스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서 이것도 멘탈병원에 원내병원 지금 목사로 역임하고 있는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병원은 제가 입원했던 곳입니다. 저도 좀 아팠고 갑자기 눈물 나려고 하네. 그 병원 내에서 고생한 건 아닌데 지금도 고통과 지금도 힘들어하는 우리 환자들 눈물 나요. 왜냐면 매주 보고 또 계속 매주 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들도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컴플레인 같은 거, 좀 불만 있는 거 좀 많은데 저는 이제 조금씩 이런 발표회 같은 거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의 의사를 열리는 거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다치면 다칠수록 사건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나 이런 우리가 입을 좀 더 넓게 또 이번에 권영훈 변호사님 아우 TV토요일 돼서 사이다 사이다 발언 많이 하셔서 아우 속이 시원합니다. 저희는 2분만 하겠습니다. 병원은 군대고요 감옥입니다. 저는 감옥을 못 가서 잘 모르겠는데 어찌 보면은 군대적인 그 활동을 하고요 폐쇄명동이잖아요. 그 폐쇄 명동에 사고 친다. 그러면 작은 설창에 지금 그 뭐지 CR 룸에 들어가서 뭐 하냐? 그러면 RT. 그러니까 저는 9포인트까지 해봤습니다. 머리부터 다리까지. 그것도 눈 닫은 상태에서 그때 여름이라 에어컨이 있는데 그때 간호사들이 봐야 되는데 보호사도 봐야 되는데 여름이라 뭐 식사 시간에 간다 그러고 카메라도 없고 해서. 바로 위에 에어컨이 있네요. 근데 에어컨 머리에 죄 이마에 머리야? 미쳐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씩 관심을 지금 대중사회들이 많이 관심을 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범죄적인 거 말고 앞으로 우리가 아픈 사람들 그 고충 그리고 앞으로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큰 뭐랄까 소통? 그리고 무엇보다 이 당한 사람만큼 안다고 이 경험 부모님들 많이 힘들었죠. 진짜 힘들고 아들 보고 딸 병든 그 모습 보고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요 그 아들도 자라지 못해요. 그리고 병이 더 생겨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이 대한가족협회 어머님 아버님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그리고 저도 어머님의 기도를 인해서 저도 우울증 환자로 해서 저도 지금 조현병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15년에 이제 정상 판명이 됐는데요. 많은 가정과 그리고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픈 사람들의 많은 그 고충과 그리고 바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정부에서 우리는 개가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줘서 우리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도 지금 위에 보면 장애인이잖아요. 사람인입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장애인도 사람이고 저희도 할 말 많고 그리고 범죄 그것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량으로 인해서 장애자들 다 피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요점은
아픈 아드님 그리고 자제분들 그리고 주변에 조금만 더 신경을 더 쓰시고요. 그리고 저 선생님도 의사 선생님도 좀 약 개발 같은 거 좀 많이 좀 개발 좀 하시고요. 그리고 복지사 선생님들도 많은 프로그램 그 형식적인 거 말고 좀 뭔가 마음을 우러나는 그런 심리적인 거부터 해갖고 모든 거 활동적일 수 있는 거 그거 좀 많이 좀 개발해서 우리 이제 환우분들이 한두 명 때문에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슈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장애자들도 말할 수 있는 발언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의사 그리고 주권 모든 것을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차별할 수가 없고 똑같이 살아야 되는 평등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홍주표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사회복지 공부 처음 할 때에 이런 이야기가 생각나요. 아마 심리학이라든가 정신의학 쪽에 또 사회복지를 공부해 본 사람 중에 많이 듣던 말이 라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단순하게 6자로 딱 줄이면 심리적 유대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당사자를 이해해 줄 수 있고 더 많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래 상담 이런 것이 우리에게 더 또래들한테 다가간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가족의 심정은 아무리 제3자가 이야기해도 잘 이해가 잘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가족도 당사자가 아닌 가족도 그 당사자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라포라는 그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예, 다음은 신석철 선생님 모셔서 삶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사자 단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금천구에서 정신장애 동거지역 공동체라는 단체 이름을 걸고 활동을 하고 있는 당사자 신석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당사자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신 회장님, 그 조순두 회장님과 권양 총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신과 의사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후원을 해줬다는 거에 대해서 네, 내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후원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동안 당사자들 때문에 돈을 버셨으니까 환호를 할 때가 되지 않았다. 네, 저는 어쨌든 저의 진단명은 알코올성 우울장애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항상 부모님을 엄호하고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모습이 아닌 항상 불안하고 항상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환합 가득 찬 모습으로 살아왔고요. 그로 인해서 항상 저는 친구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술로 인해서 술이 제 친구였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매일 술로 술을 먹게 되고 어쨌든 그 감정으로 이제 술을 먹으면 취하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괜히 시비를 걸고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네. 그래서 거의 합의금을 한 아파트 아니 자동차 정도 값으로 날리지 않았나.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술을 난동을 부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저는 어쨌든 고등학교 때부터 정신 그 학교 생활을 적응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 추천으로 그 대학병원에서 예, 정신과 약을 먹고 20살 때까지 먹고 끊었거든요. 근데 다시 어머니가 저를 감당할 수 없어서 어쨌든 저의 등치가 되게 크잖아요. 예, 그래서 어머니가 어쨌든 저를 강제 입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항상
그로 인해서 어머니가 이제 제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셔서 저희 어머니도 잠시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병원 생활은 정말 감옥 같았었어요. 매일매일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다시피 저도 어쨌든 병원이 어쨌든 보호사들의 말을 안 들으면 잡아가고 네, 지하실에 가둬놓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어쨌든 병원 생활을 지금 저는 6개월 입원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제가 병원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버지께 지금 허락을 부탁을 드렸어요.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쯤 면회를 시켜달라, 여자친구가 오게끔 며칠을 시켜달라 라고 해서 주치인과 아버지한테 상담을 해서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씩 여자친구를 만나게 됐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어머니 이제 한 달 뒤에 아버지가 이제 병문안을 오셨어요. 병문안을 오셨는데 어쨌든 너는 더 이상 엄마랑 살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주거시설을 가든지 오늘 명칭이 공동생활 가장으로 바뀌었죠. 예, 저가 있을 때는 주거시설이었는데 주거시설을 가든지 병원에 그냥 평생 있어라, 네가 선택을 해라 라고 해서 어쨌든 퇴원을 하고 싶어서 저는 죄송합니다. 네. 네. 퇴원을 하고 나서 어쨌든 주거시설이라는 에린하우스라는 주거시설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 공동생활과정에는 낮에는 무조건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번에 명칭은 제한시설로 바뀌었는데 저가 이용할 때는 사회복귀시설이었어요. 그래서 중랑하는 지역 정신건강센터 네, 사회복귀시설을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7년 전에 제가 나이가 어쨌든 지금은 네, 36인데 20대 중반에는 진짜 어머니가 그냥 용돈 주는 것만 받고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 이게 넘어온 프로그램인데 다시서기 관계 맺기라는 회복 프로다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그 관계 다시서기랑 관계 맺기를 이렇게 강의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거를 어쨌든 2012년도에 상반기 때 어쨌든 활동을 그 부서 안에서 제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고요. 좀 더 발전을 해서 제가 중랑하늘 센터의 당사자 직원으로 네, 동료 지원가로 블루터치 광역센터에서 1분 남았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동료 지원가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 1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역할은 동료 상담, 아까 윤석희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래 상담, 네, 동료 상담을 했었고요. 제가 센터 안에서 자조 모임을 진행을 했었고 제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동료 지원가가 은둔한 동료들한테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좀 조금씩 변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어려움을 극복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남들 앞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 어쨌든 리더십이 생기게 되고 네, 동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씩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옛날에는 가족이랑 소통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 기천은 없습니다. 어쨌든 맨날 구타를 하셨고 네. 그래서 어쨌든 동료 지원가를 하면서 이렇게 가족들이 소통이 원활하게 지고 지그러하게 생기게 되고 위기를 제가 어쨌든 증상이 올라오거나 그러면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상대방을 마음을 배려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동료들한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쨌든
정신질환을 가지게 되면 인생이 동료, 저희 동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인생이 끝났다. 나는 인생을 종쳤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요. 어쨌든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예를 들어서 한참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이, 집에 온전한 동료들이 한참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 내가 이 한참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자기의 증상이 또 다른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어쨌든 아까 뭐 취업, 연애, 결혼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정신장애인이 어쨌든 지금은 어쨌든 80만원 정도 수득이 80만원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통계적으로 80만원 정도 이렇게 안 되지만, 어쨌든 취업도 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많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예, 잘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 발표자입니다. 인천에 소신 김경숙 선생님이신데, 제 손을 잡아주세요. 예,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제일 마지막 발표지만 제일 일찍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소신 김경숙입니다. 나와 있지만 저 혼자 오기 너무 쓸쓸해서 제 딸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앞에 제 딸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서 늘 함께하는 제 딸이에요. 너무 이뻐서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공개합니다. 마이크를 좀 잡아주세요. 마이크. 제가 들을게요. 제가 지금 겪은 것이 25년의 세월입니다. 25년의 세월을 5분 안에 다 하니까 할 말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제는 할 말이 없어서 제가 제목만 해야 5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는 25년 동안 ENT라는 전기 충격도 사용했고요. 또 중간에 담당 선생님하고 저하고 큰 싸움을 해서 담당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내과에 가서 링겔을 맞으시라고 사과드린다고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2년 전, 지금은 상당히 이쁜 딸이 지금은 25년 동안 고도 비만입니다. 제가 좀 고치려고 나가자고 해서 우산을 들고 산을 오르던 중에 너무 힘들게 한다며 제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너무 많이 맞아서 돌아서는 순간 우산 꼭지로 제 눈을 찍었습니다. 저는 그때 눈이 실명됐습니다. 왼쪽 눈이 실명되었습니다. 이나대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수술하면서 선생님이 가족이 와야 사인을 해야 된다. 저는 가족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 세상에 저 하나, 딸 하나, 아들 하나, 세 식구입니다. 친척도 친지도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보니까 너무나 제가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렇게 많이 모이신 여러분이 하나로 모아 제 마음과 똑같다는 게 저는 든든합니다. 6년 전 결혼했습니다. 아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 누나 저희 집에 데리고 오지 마세요. 저는 6년 동안 데려간 적 없습니다. 어머니 어떤 일이 누나가 생겼을 때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나대 병원에서 가족이 와서 사인하라고 해서 아들한테 연락했습니다. 아들이 와서 사인하고 카드를 주었습니다. 어머니 입원해서 수술받는 동안, 치료하는 동안 끝날 때까지 이 카드를 쓰세요. 정말 극적인 상황에서는 아들이었구나. 그때 정말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그렇게 보내고 지금 현재 1월에 입원해서 현재까지 입원 중에 있습니다.
1월에 입원해서 저 지난달에 잠실에 올림픽공원에서 워크숍을 한다고 해서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3개월이 지났으니 이번 기회로 퇴원 처리를 하고 다시 입원 수속을 밟으시죠. 그래서 잠실에 간 이후로 퇴원 수속 밟고 다시 입원 수속 밟아 지금이 5월달입니다. 다음 달이면 3개월이 다 지났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동안 아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사방을 둘러봐도 재활할 곳이 없습니다. 그것이 저는 제일 안타깝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겪으면서 무릎의 인공관절, 허리 수술, 고혈압, 당뇨, 고지혈, 저는 70이 넘었습니다. 이제 제가 살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를 어디다 맡겨야 됩니까? 수렁에 빠진 내 딸, 여러분 제 손을 잡아주세요. 저는 어디다 맡기고 떠나야 하실까? 우리 딸 퇴원시켜야 하는데 재활할 곳이 없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6개월을 기다려라, 1년을 기다려라, 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하세요. 예. 제가 흥분하다 보니까 한 가지를 빠뜨렸어요. 인천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딸이 25년 동안 아픈 동안 2013년에 1호 국가 자격증을 땄습니다. 지금도 계속 1호를 입원 중에 있으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5급에 만족하지 않고 4급을 꼭 보겠다고 합니다. 이곳에 쓰고 지우고 노트가 제가 많이 너무 아까워서 쓴 흔적을 제가 많이 지금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보시자고 하면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너무 우리 딸 아깝습니다. 모든 간호원들이 우리가 라운딩 돌면서 한경원 씨 아깝다고 그래요. 왜요? 볼 때마다 단어를 외우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딸을 보면은 한경은 아깝다고 합니다. 제가 이미자 씨의 여자의 일생처럼 저는 여자의 일생입니다. 저를 경인방송 기자가 취재해서 한 장의 책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노래도 해요. 여사일생 노래를 차. 노래도 해봐요. 이나대 병원 사보에 제 사진 제 일생이 이곳에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들고 나왔냐 하면요, 이곳에 우리 딸이 한 대목이 있습니다. 정신분열을 앓고 있는 딸은 1년 중 수개월을 병원에서 지내고 있지만 엄마의 재능을 물려받아 노래와 춤에 능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작은 즐거움을 줄 수 있어 그 또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김경숙 씨. 저도 제 딸이지만 누구든지 보면 제 딸 아깝다고 하며 정신사회 모임에서는 항상 대표로 나와서 노래해. 노래를 너무 잘합니다. 제 딸이지만 너무 아깝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하세요. 여자 일생을 하세요. 저는 사실 젊은 시절 성우를 했어요. 서울 10년을 했어요. 제가 이거 멘트를 적어놨어요. 호소력 있는 목소리. 유럽 성우 같다. 장미 목소리 같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렇게 사실 저는 가수가 아니기 때문에 노래에는 소질이 없고 제가 좋은 사랑의 시를 외우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 사랑의 시를 보드리겠습니다. 네. 꽃은 피어도 소리가 없고 새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사람은 불타도 연기가 없도다. 장미가 예뻐 꺾었더니 가시가 있고 친구가 좋아 사귀었더니 이별이 있고 세상이 좋아 태어났더니 죽음이 있더라. 나 시인이라면 그대에게 시 한 편을 드렸건만, 나 목동이라면 그대에게 우유 한 잔을 드렸건만, 나 가진 것 없는 자에게 여러분께 웃음과 사랑을 드립니다. 예전에는 저는 시를 읽으면 또 답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저도 시로 답을 한번 한다면, 이쁘게 보면 꽃이 아닌 풀이 없고 이렇게 보면 풀이 아닌 꽃이 없더다. 이 이채 시인의 시 중에요. 우리 장님도 장님
장애를 갔을 때라도 이쁘게 보면 꽃이 안, 풀이 아닌 꽃이 없는 거예요. 이쁘게 보면 다 꽃인 겁니다. 네. 잠시 경, 모든 경연이 이제 끝났습니다. 아, 잠시 우리 심사 채점표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5분만 휴식을 하고 시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고심 끝에 심사를 하셨는데 모든 분들이 다 경우도 틀리고 다 안타까운 사항들 다 감안해서 이번만큼은 다 시상을 했으면 좋겠다. 돈이 들더라도 예 그렇게 심사위원들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내년에는 몰라 내년에는 좀 우열을 가려서 상금도 많이 주는 게 어떠나 또 이번에 홍보가 좀 많이 안 돼서 많이 도우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이 대회가 꼭 열림을 아시고 주위에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기념 촬영 시간입니다. 예. 차렷 인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것으로 모든 일정을 다 마쳤습니다. 오늘은 또 전국적으로 멀리서 오셨고 또 이런 기회가 쉽지 않으니까 여기 저쪽으로 KBS 방송국 쪽으로 조금만 걸어가시면 우리 가끔 행사하면 우리 식사하는 그 김치찌개집이 그 뒤쪽에 있으니까 딱 할 때 같이 가셔서 식사하시고 또 술 드시는 분은 막걸리도 한잔 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가지 마시고 다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시고 다 같이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다 넣으십시오.